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육회산 캐터키아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초보 운전 관련 영상은요, 직각주차, 후진주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면허 취득할 때 기본적인 공식은 다 배웠지만 실제 아파트, 마트 주차구역은 주차구역의 크기나 공간이 다소 협소하거나 다르기 때문에 공식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운전자 시야, 시트 포지션, 그리고 차의 길이, 차의 폭, 주차 공간의 폭,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주차할 때 어느 정도 좀 틀릴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자꾸 연습하다 보면 점점 감이 올 겁니다. 수학에서도 기본 공식이 있듯이 그 공식을 대입해서 풀다 보면 수학을 원리를 이해하고 개념을 이해하듯이 주차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만약에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제가 꽃갈콘을 3개를 세워놨습니다. 노란색 꽃갈콘 2개, 빨간 꽃갈콘 하나. 그래서 제가 지금 주차할 공간은요, 이 노란색 꽃갈콘 이 2개 사이에 제가 차를 넣을 거고요. 이 빨간색 꽃갈콘을 세워놓은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잡으려고 세워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진입할 때 1번 첫 번째 여기 왼쪽 주차구역선, 길게 늘어진 주차구역선에 똑바로 제가 1m를 띄우고 들어갈 건데요. 자, 우리가 옆에서 내려가지고 줄자로 재지 않는 이상 1m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m를 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필러와 대시보드 꼭지점에서 약간 위쪽 여기에 흰선을 맞추고 들어가는 방법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요 흰색 선이 사이드 미러의 요 끝에 걸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한 1m 이상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정확히 뭐 자를 재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으로 이제 맞춰가는 건데, 보통 초보분들은 요 사이드 미러를 보고 맞추시면은 차가 삐뚤삐뚤하게 들어가니까 요 대시보드를 보셔가지고 이 대시보드에 이 흰색 선이 여기에 A필러 꼭지점 위에 나란하게 따라 들어가듯이 선을 그리듯이 쭉 이렇게 그리듯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얼만큼 가느냐? 요 노란색 라바콘 보이죠? 요게 1번 라바콘, 요게 2번 라바콘. 꽃갈콘으로 표현하겠습니다. 1번 꽃갈콘, 2번 꽃갈콘. 그래서 요 1번 말고 2번 꽃갈콘을요, 여기 운전석 창틀에 요 도어콕 있죠? 이 도어콕에 맞추시면 돼요. 그럼 내 어깨랑 똑같습니다. 내 어깨를 잘 위치를 못 찾는 분들이 많죠. 그죠? 그러면 여기 도어콕에다가 그냥 흰색 선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한번 전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필러와 대시 꼭지점 맞춰가지고 쭉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을 보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뭐 요거 맞추실 때 뭐 좀 삐뚤고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거의 비슷하게만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흰색 선하고 요 도어코하고 이렇게 나란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핸들을 이제 우측으로 다 돌리는 방법을 하고 반바퀴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반바퀴 공식을 보통 씁니다. 왜냐하면 한 바퀴 반 다 돌리면 차가 우측으로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면 요 폭이 좁은 곳에서는요, 여기 차들이 서 있으면 주차가 어렵기도 하고 주차 들어갈 때 오른쪽 외륜차 걸려서 부딪히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실제로 제가 목격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례 기념 때 우리 직각주차 했듯이 반바퀴 공식 이렇게 글자 밑에 여기 있죠. 여기 V자 모양, 이게 위로 한 번만 올라가는 180도 반바퀴 공식을 쓸 겁니다. 이 상태로 전진을 할 건데요. 자, 얼만큼 전진하느냐. 자, 여기 도어락 보이시죠? 도어락. 이 도어락 앞쪽 말고 뒤쪽. 앞쪽 맞고 뒤쪽에 아까 1번 꽃갈콘에 있는 흰선이 살짝 이렇게 나란해지면 멈출 겁니다. 자, 한번 반바퀴 돌리고 자 브레이크 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1번 꽃갈콘입니다. 그죠? 아까 빨간 꽃갈콘 앞에 있는 1번 꽃갈콘 앞에 자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꽃갈 코는 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는 꽃갈 코는 없으니까. 그리고 흰선이 살짝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개를 살짝 한번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시야가 움직임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바뀝니다. 어쨌든 여기 1번 꽃갈 코에 있는 흰선이 내 도라 이쪽에 이런 식으로 맞으면 정지. 아니면 빨간 꽃갈 코 보이죠? 저 빨간 꽃갈 코는 저쪽에 꼭지점에 엉덩이와 딱 나란해짐 정지. 요거는 이제 차의 길이마다 약간씩 틀릴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왼쪽으로 다 돌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후방 카메라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를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딱 들어가지는 그림. 이 후방 카메라 이 라인은 차마다 약간씩 틀릴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 것도 있고요. 옛날 모델은 직각으로만 표시되고요. 지금 이거는 세월의 블레이저인데 이렇게 곡선, 내 들어가는 방향이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로 그냥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웬만하면 들어갈 때는 이 후방 카메라 보지 마시고 거울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동그란 거울, 보조 거울 있으면 제일 좋겠죠. 이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그리고 원위치에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뭐 한 번에 들어가지는 거 보셨을 겁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반복하고 연속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속 동작 네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1번 주차구역선에 A필러 대시보드 위에 선을 맞추고 들어간다. 1m 이상 띄운다. 2번 두 번째 꽃갈 코는 흰 라인에 도어 코기에 맞춘다. 3번 반바퀴 돌린다. 4번 문손잡이 뒷부분에 1번 주차구역 라인을 맞춘다. 자, 연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흰 라인 따라 들어가기. 흰 라인은 쭉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곳에 보고 왼쪽 도코. 네, 됐죠. 자, 이제 핸들 오른쪽으로 반바퀴, 그 다음에 도락, 문손잡이. 네, 헷갈립니다. 이렇게 여기 시작이 됐네요. 네. 그 다음에 왼쪽 다 돌리고 자, 보면 이렇게 들어가지죠? 예. 그리고 위에 골, 위에 골. 예, 왼쪽에 약간 붙긴 했는데, 그래도 주차는 완벽하게 됐습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주차가 끝납니다. 자, 주차 잘 됐죠? 사이드미러 보시면 이렇게 주차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넓은 주차장, 지금처럼 이렇게 넓은 주차장 공간을 찾아오셔 가지고 이렇게 라바콘이든 박스든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반복, 제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서 반복하신다면 아파트, 마트는 아주 쉽게 주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 영상을 따라 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주차 공간이나 시트 포지션이나 내가 바라보는 시야, 내가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보느냐, 아니면 그게 얼굴만 그냥 돌려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차가 똑바로 들어오냐, 삐뚤하게 들어오냐, 거기에 따라서 또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개념 원리, 주차의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